와인병 라벨에서 자주 보았던 유명한 와인 산지 생테밀리옹. 천원의 정취로 가득한 1급 와인을 생산하는 샤토를 찾았다. 수확이 끝난 포도밭. 그 사이에서 마치 나를 기다린 것만 같은 포도 한 송이를 발견했다. 오크통에서 와인을 숙성시키는 와인 저장고. 석회질의 토양으로 이루어진 생테밀리옹 지역은 4, 5세기부터 이런 땅굴을 파기 시작했고, 물을 잘 머금고 서늘한 특징 때문에 와인 숙성에 널리 이용하게 되었다. 2010년산 와인 숙성 작업이 한창인데, 이것은 숙성 중에 증발한 원액을 보충해 주는 작업이다. 대부분의 샤또들이 관광객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수 코스가 바로 와인 시음장이다. 때마침 마주친 건 중국인 관광객들. 어색하면서도 진지한 표정들이다. 와인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들도 마음속으로 질문하고 있으리라. 도대체 맛있는 와인이란 무엇일까라고.